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미국 주식 하고 싶으시다고요? 사실은 여기 답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런 책 나와버리면 어떡하죠? 왜요? 강의를 배워야지. 어차피 매일 나오시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런가요? 이 책을 직접 쓰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석입니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개정판에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습니까? 개정판에요. 기업에 대한 수치 같은 것들이 그 약간 예전 거여갖고 네. 전부 다 바꿨습니다. 새 걸로. 아니 그럼 뭐 바뀌었냐고요? 네? 뭐가요? 뭐가 바뀌었냐고요? 뭐 이렇게 책에? 2021년 이후에 뭐 무슨 투자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투자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는, 투자 이거는 예, 원칙에 가까운 책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뭐 잘 가는 종목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니, 개정판 왜 내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니까. 숫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네. 내용이 바뀐 것 중에 하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심지어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됐다는 것도 바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사실 조금 전 시간에 네. 뭔가 좀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왜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네. 아 조금 전 시간에요. 아 그 팩트맨이 출연하셨는데요. 네. 사실에 대한 아주 너무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신 바람에. 다 머리에 담지 못했던 무리됐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제 자랑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미국 측이 답이다는 그냥 교과서라고 사실. 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 자랑은 아니고 네. 미국 측이 답이다는 그냥 교과서에 가까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이걸 녹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측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다 있을걸요 아마. 제가 이제 거의 개정판을 네 번째가 된 거기 때문에 미국식 하신 분들은 갖고 예, 있죠. 예, 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집에 있을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미지가 앞에 표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한번 이걸 또 쭉 모아가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는 것도 그러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영상을 같이 봐야 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 영상 강의를 만드셨으면 네. 이거는 잠시 좀 멈추셨어야죠. 사실은 네. 책 보면 왜요? 할 수 있잖아요. 아, 여러분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좀 진지하게 네.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갈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제가 분위기 왔더니 제가 오늘 좀 늦게 왔거든요. 네. 딴 데 있다 오다 보니까. 네. 근데 분위기가 여러 분위기 같지 않고 뭔가 조금 들떠 있는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여 갖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네. 네. 일단, 예. 자, 일단은 오늘 예, 하나하나 가볼까요? 예,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미리 사전에 얘기합니다만 새로 신규 ETF 출시가 나와서 네. 말씀드릴 거고요. 신규 ETF. 네, 신규 ETF. 네, 지난번에 좋습니다. 버즈를 제가 거지요? 버즈. 버즈요, 버즈. 버즈. 예, 버즈를 네, 말씀드렸는데 버즈. 아, 두 분께서 그때 진행했던 분이 이분 제가 진행했습니다. 버즈를 네. 또 제가 출시하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ETF가 나왔는데 네. 예, 포모라는 ETF. 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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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모? 포모는 예, 뭐예요? 포모라는 ETF가 있어.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지금 월가를 뜨겁게 달고 있는 만약에 1,400달러의 체크가 들어오면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소고기를 사먹을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들 예.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 예,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라고 보십니까? 꽁돈 생기면요? 꽁돈이 있죠. 1,400달러니까는 아 지금 4인 가구면 5,000 600달러입니까? 거의 한 6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쓸까?
미리 한번 좀 찍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좀 이따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네. 돈 없어서 생활비 쓰라고 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쓰라고 준 돈이죠. 그렇게 줬지만 네. 그러니까, 이 돈 필요 없는데 주식을 살까 코인을 살까 이런 돈이면 왜 줘요? 아니 애한테 뭐 용돈 주는데 너 이걸로 저 책 사보라고 주지 마. 애가 책 사봅니까? 오락실에 가지. 좋은 예네요. 정확한 예를. 진짜 좋은 예. 그런 거죠. 주긴 줬는데 네. 사실 구제책이죠. 근데 줬는데 받은 분들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로 소고기 사 먹느니 더 벌어서 소고기를 그렇지. 많이 사 먹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받은 걸 그날 다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좀 이따가 결과를 말씀드릴 네. 거고요. 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MS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아마존 외에는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2%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어제는 다만 그동안 잘 갔던 에너지하고 금융이 좀 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죠. 일단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빅테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딱 보시면 업종이 두 업종이 빠졌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하고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전 업종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뭐 특별히 특징적인 건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우지수가요 4일 연속 그 올 들어 14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요? 예. 이게 웃긴 내용입니다. 14번째 허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14번째 올라갔다는 상당히 의아한 건데 작년도에는 전체 1년 동안 14번인데 올해는 3월 동안에 14번이니까 상당히 다우수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연대별로 제가 조사한 건데요. 보게 되면 가장 큰 기록은 언제입니까? 2017년에 71번, 그러니까 81번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1년 동안에 81번을 기록한 건데 그때만큼 가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올해도 굉장히 출발이 좋은 거니까요. 다우지수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우지수가 일단 ETF가 다이아인데요. 네.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다우지수 그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은 그 ETF도 준다. 예, 그래서 보통은 다 분기 배당인데 일단 다우지수 다이아는 매월 배당한다는 거 물론 크진 않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지 않습니다만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왠지 올해는 뭐 금융주라든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 그냥 다이아 하나를 딱 구매하는 것도 아주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이아가 무거워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안 갔는데 다우지수가 올해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간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조금 별로 아닙니까? 많이 올라서요? 네. 120년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시장이. 지금 120년 동안 올라온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물론 잠깐 굴곡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인데 예를 들면 지금에서 뭐 예를 들어 한 조정만 15%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들어가 줄 이게 좋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표가 있었는데 그 사상 최고치의 주가의 연속성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눈 딱 감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특히 이제 ETF잖아요. ETF는 덜 위험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혹시 같습니다. 혹시 미국 주식이 답인가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제가 책을 쓰고 나서 2010년 책이 나왔는데 다 똑같이 얘기했어. 역시 미국 주식이 답이네. 이렇게 얘기했죠. 마치 일상 용어처럼. 그 본부장이 오시면 평소에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미국 주식의 그 지수 그래프를 보면 어떤 시장이든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예전에는 안 그랬다 하더군요. 그러나 최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방향 잡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모든 나라 증시가 다 그러면 원래 주식이 이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알면 아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아 이건 앞으로는 안 그럴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서 왜 미국 주식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오르기만 하냐. 미국의 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국력이 강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쭉 그렇죠. 오른지는 몇십 년 됐잖아요 이제.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네. 1990년에는 미국이 30년 전인데 그때는 강국이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는 강국이었지만 위협을 잠깐 받았잖아요 일본. 아니, 미국이 왜 일본한테 위협을 받아요? 분석한 것 같고요 그거는. 분석한 네. 근데 저 진짜 대단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 그 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왜 그럴까요? 예, 그 저도, 이유를 알아야 예. 늦게라도 혹은 상승 꼭대기라도 올라타야 되는 거.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뱅가드의 창업자인 뭐 존 보글은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기업들이 워낙 창의적이고 아주 기술이 완비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순방이 잘 나왔고 그동안 그런 기업들이 폐허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네. 하는데 약간 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말씀하신 정확한 답을 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한 4, 50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한 다음에 껑껑이 네. 그 주식이 폭락할 때하고 올라갈 때 따져갖고 한번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거는 추이의 시간을 가져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하죠.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네요. 네. 왜 올라왔는지 올라온 것만 알고 있지 그 이유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왜 네. 그들은 지치지 않을까? 뭐 그 주가는.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10년 동안 계속 1등인 기업이 없었거든요. 향후 한 4, 50년 동안에. 어디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네. 어느 때는 엑슨모빌 1등이었고 그 과거에는 또 IBM이 1등이었고 그 전에는 또 GE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애플 1등 하다가 MS가 1등 하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째 지금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 10년 동안도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바뀌었죠. 기업들이 1등 기업이 지금 엑슨모빌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지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진리도 완전히 지금 폭망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폐허한 경쟁에서 밀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 근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기업이 잘 나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순수하게 폐허한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그 뭐 어떤 뭐 국가의 뭐 이렇게 어떤 예, 도움을 받아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면 거기 뛰어난 기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물이 바뀐다는 거죠. 흐른다는 거죠. 그런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고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워낙 뭐죠? 이제 니콜라의 투자하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니콜라가 또 1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충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어제. 1억 달러요? 예. 네. 자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적은 애리조나에 있는 제조 시설의 완공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돈을 쓰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테레이 밀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다음에 예. 아시겠지만 니콜라 갖고 있는 현재 동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게 다 그냥 디자인뿐이지 껍데기뿐이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좀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드부 씨가 이걸 보시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많은 전기차들이 향후에 10년 동안에 5조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 나오는 그런 전기차들이 신생기업에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 그런 자금 조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 너무 놀라지 마라라는 걸 일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게 좋은 소식인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건 나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자금 이런 조달 문제들은 쭉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기사와 더불어서 일단은 어제 나왔던 기사 하나의 재미난 것은 이런 기업들이 과연 매출을 발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에 따른 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초기에 네. 어떤 기술력을 믿고 너무 꿈과 희망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스럽지만 일단은 조금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아주 긴 안목에 처음부터 나는 이거 투자할 때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안목이 예.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인 네. 접근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일단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이제는 그 실적을 지난번에 발표하고도 굉장히 좀 주가 어려워졌는데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1억 달러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시총을 따지게 되면 네. 시총이 66억 달러이기 때문에 66억 달러 1억 달러면 한 얼마 됩니까? 0.2 정도 됩니까? 얼마에 1억 달러요? 66억 달러에 1억 달러. 그러면 뭐한 2%도 채 안 되죠? 네, 얼마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 큰 금액은 아닌데 그냥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빠지는 걸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모를 위해서 이제 ETF가 새로 나왔는데요. 포모. 예, 포모. 포모는 이제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예.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즉 얘기하면 주식이 없는 분들. 제가 아까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주식이 없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분들 위해서 만드는 게 이 포모 ETF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흥행을 못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레시피가 어떻게 됩니까? 저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전 세계 주식, 스펙, 뭐 기타 ETF, 모든 ETF, 네. 모든 파생 상품, 모든 변동성 상품, 모든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는 투자 안 하는 게 없어. 다 있습니다. 다. 모든 거 다. 에브리씽. 예. 그러니까 이 CEO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예. 다 한꺼번에 넣어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장이 빠지면 인버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전략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펙이 좋으면 스펙도 담고 이렇게 약간 듣기 좀 그럼 이런 거잖아요. 그때그때 내 느낌에 따라서 예. 좋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 좋은 것만 골라서 잘 와우. 투자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쁜 것만 골라서 나쁘게 투자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종목이 뭐가 꼽힐지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게 공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이 하겠다고만 지금 제출한 거기 때문에 네. 언제 발표될지 가까워지게 되면 아마 종목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이게 ETF라고 하는 게 만들면 다 상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3%가 의논해서 포트폴리오 만들 게 3% ETF 미국에 상장해 주세요 하면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예.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돼야 되겠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 비트코인 ETF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위험성 때문에. 이거는 뭐 근본이 뭔지에 대한 뭐 이런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니까 네. 위험하니까 이제 안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자체가 가치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데 이런 ETF, 포모 ETF, 뭐 예를 들면 특정한 누군가가 자기 맘대로 담는 ETF는 그게 비트코인 ETF보다 덜 위험해요? 그건 아니죠. 그, 네, 그리고 그건 그, 아닌데, 그가 뭘 담을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떤 정치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아니 비트코인에 대한 끝없는 그 불신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높으신 분들은 네. 그 뭐 옐런 의장 같은 분들은 되게 아,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상품들은 우리가 네. 흔히 거래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통과, 허락이 돼, 승인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물론 뭐 이게 아무런 도움, 투자에는 도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허가해주고 상장시켜주고 하면 이게 뭔가. 이게 주식 리딩방을 상장시킨 거랑 뭐가 달라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아침에 정확히 예. 10시 때 하는 방송에서 이 프로님 하신 말 똑같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날 생각이 오늘, 같다는 거죠. 예, 오늘 왜냐하면 제가 뭔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 다 만든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뭐 다 갖다 놓고 때려놓고 있어요. 네, 때려놓고 시기적으로 내가 좋을 때 이런 걸 가져가서 운영하면서 이것도 보게 되면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일주일마다 하거든요. 일주일마다 바뀐다는 건데 엄청 자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어떤 이론이 없을 정도까지 바뀔 것 같아요. 막 넣다 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진짜 다 나오겠죠 ETF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 수익률과 얼마나 좀 잘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왕좌하는 ETF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뭐 이런 거는 회사 보고 들어가는 건가 네? 그냥? 회사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 뭐 보고 들어갈 게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죠? 아니 뭐 운영자를 보고 들어간다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잖아요. 운영 전략이 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포모를 위한 ETF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일주일 한 번 리밸런싱 가능하다. 이게 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처음에 이제 할 때 종목이 나와야겠죠. 제가 종목이 나오면 같이 보면서 한번 네, 같이 네, 또 비판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스테마트 ETF가 좀 뜨다 보니까 너도나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또 수소 ETF가 나왔거든요. 워낙 수소 ETF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이 목마름 있다 ETF? 보니까 예, 수소 ETF가 또 있습니다. 수소? 수소. HDRO. 심볼이 있거든요. 그 심볼 HDRO인데 수소 ETF도 있고 되게 많은 게 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흥행에 좀
그렇게 많이 흥행하지 않다 보니까 거래가 별로 안 실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거래가 실리는 거는 버지 ETF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오면서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새로운 또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작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9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외국인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들어온 건데요. 금액 규모를 보게 되면 3,750억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역사상 최대 금액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왜 미국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왔느냐 봤더니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호전 첫 번째,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부양책. 현재 일정 구조 달러가 있지만 또 한번 하지 않겠나? 연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돈을 막 찍어내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빠른 백신 접종을 들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정리가 됐고요. 네. 규모도 정리가 되면서 일단은 9개월 연속 자금이 들어오는 것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규모가 원화로 치게 되면 한 약 400조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삼성전자 시총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넘나요? 안 되나요? 아,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실적 호전이라든지 부양책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은 미국 쪽을 투자했기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한국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국내 투자자 반, 국내 주식 반, 미국 주식 반 정도가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이야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지금 비중이 한 뭐 10%가 안 되니까요. 적은 분밖에 안 하지만 조금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봤습니다.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부양책 쭉 현금 지급을 한 4,500억 달러에 대해서 얼마나 주식에 투자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얼마나 투자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약 1,500억 달러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1,500달러가 아닙니다. 1,500억 달러가 예, 주식 투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00억 달러냐 1,500억 달러니까 약 한 30%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다가 아니고요. 1,500억 달러 중에서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약 20%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에 들어온 금액은 약 300억 달러로 추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한 30몇 조? 34조? 한 5, 6조 네. 정도가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투자한다고 이게 이걸 제가 보기에 많다고 적다 할 수 없는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또 언제 몰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 큰 금액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부 다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일부만 투자하는 걸로 보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나 하겠냐고 물어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주식이 얼마나 투자할 건지 물어봤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1 내지 20%는 21%가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돈에 5분의 1을 투자한다는 분이 약 21%고요. 네. 그다음에 20에서 40%는 6%. 그다음에 41에서 60%는 7%고요. 61에서 80%는 2%. 80%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80% 이상은 거의 다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네. 기본적으로 내가 1,400달러를 받게 되면 그중에서 일부를 투자한다는 분들이 대략 35, 40%가 네.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한다. 물론 비중은 다르겠지만 네.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여기? 뭐 저 정도 뭐 물어볼 수 있고 답은 저렇게 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네.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는 그때 장의 느낌에 따라 뜨겁게 오르면 또 더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월가에서 상당히 좀 그 막 서로 얘기 많이 되는 게 네. 이번에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뜨거울 정도까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약간 들어오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큰 기대 이것 때문에 뭐 누가 사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조금 더 주식 투자 많이 좀 한다는 정도까지만 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미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의 예상 투자 금액은 25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아까 주식은 300억 달러고요. 비트코인은 250억 달러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지금 시총이 1조 1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2, 3% 비중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또 가져오면 좋은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국내에서 구매가 힘드니까 근데 네. 미국은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은 여기 보시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기계거든요. ATM. 이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름이 코인 플립 혹은
코인 클라우드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물 기기가 있다. 예, 이겁니다. 사실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사실. 예.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이 기계 보신 분 있으면 답 좀 올려주세요. 두 분 안 믿으시니까. 자기 신용카드를 넣고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 계좌 이체하거나 그 돈이 뭐 있어요. 자기 예, 계좌와 예, 본인 예, 확인될 예, 테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메이크로 기기가 있는데 이미 수천 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수천 대가? 예, 예 수천 대가. 수천 대니까 몇 대인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있거든요. 네.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몇 대가 설치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대충 몇 대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전역에 수천 대라면서요? 아 이건 이제 최근에 최근에. 아 최근이고. 최근, 아 최근 누적으로. 예, 지금 누적으로. 아 저런 게 저거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저거? 모르겠는 마음 언제부터 약간... 만들었는지는 안 나오더라고 기사 안 나오는데 예, 일단은 바로 답을 보여드리면 코인 자판기네. 현재 전역의 비트코인 ATM 개수는 28,185개입니다. 예.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면 담배 자판기처럼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담배 자판기처럼 널려 있잖아. 코인 자판기가. 예, 코인 자판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 가까운 정도의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네. 내가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바로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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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은 네. 조금 비트코인 구매가 좀 아직까지도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상당히 좀 쉽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어, 계좌 따로 터야 되고 네.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약 5만 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ATM이 더 설치가 될 것이고 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 뭐 흥행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아이디 비번 치고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 뭐 계좌 뭐 이런 거에 아니 그냥 내 현금 카드나 신용 카드 넣고 네. 내 그 안에 있는 돈 금액 안에서 네. 무슨 코인 얼마치 매수 그렇죠. 엔터 키오스크, 예 키오스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좌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결되어 있겠죠. 내 은행 계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계좌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예,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프로님이 정프로님 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랑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하지만 ATM기 가서 주식 카드를 넣고 삼성전자 10주 매수 엔터.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논란의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1,400달러에 대한 현금 지급에 있어서 에헤. 주식은 300억 달러 투자 가능하고요. 에헤. 비트코인은 250억 달러가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금액이 크니 작은지는 알아서 각자 판단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좀 보여진다는 거 네. 이제 제가 설문조사 말씀드린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빨리 한번 기사를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캐나다에서요. 캐나다에서는 일단 65세 이상한테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또 발표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예,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종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약 2.3%가 장 시작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더나는요. 지금 생후 6개월 그다음에 11세까지의 어린 아이들한테 접종이 가능한지를 스터디한다니까 실험한다고 실험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 이 나이에 지금 맞는 접종이 약이 없거든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존슨앤존슨과 모더나는 보통 성인 18세 이상이 맞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자하고 바이오테크는 16세 이상으로 맞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더나가 성공적 한다고 그러면 최초의 이제 그 유아 아동을 위한 접종이 되는 게 아닌가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네. 주가가 좀 올라간다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가 어쨌거나 BTIG에서 일단은 그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올려주면서 가장 여러분들 부양책 혹은 뭐 경제 재개에 대한 가장 수혜주 꼽히는 게 바로 스타벅스라고 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맞겠죠? 지금 뭐 지금도 사람이 많아갖고 막 기다려야 되니까 완전 뚫리게 되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가 상당히 좀 핫한 기업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니콜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콜라가 지금 시간에서 2.9%가 빠지는데 1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또 발행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자체에
그 미디어 부분이 있나 봐요. 미디어 부분. 알리바바에. 네, 알리바바의 미디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오늘 처음 본 기사이기 때문에. 나를 봐봐. 보시면 미디어 자산,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 뭐 뭐가 있겠죠? 아니 알리바바의 극장도 있나요? 알리바바 극장이요? 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 자산을 분리하라는 정부의 또 네,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는 권고라고 안 하고 여기는 프레시니까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압력. 네, 왜 이런 압력을 자꾸 알리바바에 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악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서 1%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뭔가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왜 자꾸 이렇게 못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안 좋은 기사가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타비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겐하임에서 매수해서 바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내렸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프로님 계실 때 네. 그 갑자기 여자 CEO가 6월에 그만둔다는 거를 혹시 기억하시죠? 먼저 발표했다고. 네,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이름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예, 예. 그분이 또 갑자기 그만둔다 하시면서 투자금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굳이 제가 얘기했지만 6월에 그만두실 분이 지금 뭐하러 얘기합니까? 5월에 가까워져서 얘기하면 딱 좋을 건데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워낙 운영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프로님 저를 보시면서 장 시작한 거 아시죠?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네, 장 시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S&P 500은 0.1%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1%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이 0.63%로 어제에서 오늘도 좀 나스닥이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보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테슬라도 지금 약보합 정도 하고 있고요. 은행주, JP모건 체이스도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 반면에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빅테크 정도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와 똑같이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그런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 예, 니콜라 네. 주가만 확인해 보고 니콜라 예, 니콜라만 니콜라는 4.5%가 빠져갔고요. 16달러 29센트까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점점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봤더니 전 고점이 90달러였더라고요. 네, 그대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좀 이제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만 제가 한번 더 보고 네. 스타벅스가 오늘 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죠? 예, 바로 신고가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상 예, 최고가. 사상 최고가죠. 역사상 최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올타임 하이라고 하는데 스타벅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사실은 맥도날드하고 나이키가 3%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힘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의 그 올드한 그런 브랜드가 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왜 그래요 또? 왜 그러냐고요? 네. 뭐 그냥 어려울 때 또 나이키 신고 올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네, 네. 그걸 앞서가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뒤집어 말하면 1등 브랜드인 거죠. 올드하지만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런 거죠. 아,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체하면 이 정도까지 칭찬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잠깐 네. 볼까요? 나이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나이키니까. 나이키도 오늘 강보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처럼 그런 흐름이 좀 맥도날드까지 보고요. 좀 빠지고 있네요. 어쨌거나 오늘은 뭐 나스닥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도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일까지 해서 FOMC 미팅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어지면서 아마 그 이후에 어떤 연설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 다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충분히 용인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이런 얘기할 것 같아서 특별히 내용이 없겠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마 뭔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서 좀 더 센 거를 주길 원하겠지만 기대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은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개장 상황까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분위기가 뭐 괜찮게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괜찮게 시작했다고 네.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러다가 이제 나스닥도 역시 사상 최고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장이 이제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거 더 빠지는 거냐, 네. 얼마나 많이 빠져야지 올라오는 거냐 물어봤던 분들이 약간 좀 상황들이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게 걱정스러운데, 약간 시장 상황이 좀 웃긴 것 같아요 보면. 큰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고 조그만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이나 이런 것들 많이 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안.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우스운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시장은 그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억 달러가 되든 250억 달러가 되든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시장으로. 네, 그건 좀 나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그러면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 오늘 글로벌 라이브까지 같이 한번 이틀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프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쓰러지냐가 이제 승자를 결정짓는 것 같은데요. 방송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야 뭐. 영광이라고 또 하시려고 그러나요? 참고로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이라도 남아계신다면 저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저희 걱정 마시고요. 네. 돈들 많이 벌어오십시오. 제발 좀. 아, 제발 좀 잃고 오지 마세요. 좀 제발. 글로벌 주식은.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또 뵈야 되니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이프로님은 좀 더 뭐 이야기 하시다 가셔도 됩니다. 아, 나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요. 그 미국 주식이 왜 자꾸 그렇게 오르는지. 뭔가 이거는 그 도핑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주식이요? 미국 주식은 도핑 테스트를 좀 해봐야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좀 설명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까 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길어져도 괜찮아. 여기 좀 봐요. 뭐 그럼. 시간이 좀 주무셔야 되니까. 아니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이거보다 시스템을 이해. 잠잘 때입니까 지금?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됩니다. 시스템 오브 아메리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갑니까 그럼? 방산이라든지 뭐 계속 가냐고. 아, 앞으로 계속 가냐고요? 6년 남았죠. 갈 때까지 아니면 가려면? 아, 계속 가는 6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6년 후에는 왜? 6년 후에? 시스템이 바뀌어요? 미국에? 6년 후에 시스템이? 아, 이거 시간들이 여러분 괜찮으세요? 제 시간 어떻게 한 20분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은 그럼 여기서 안 되시네. 아, 네. 중요한 얘긴데. 이건 뭐 독수리부터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나오고. 아, 요걸 링컨이 왜? 그러니까 총 맞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그 화성 그 우주 개발이 그 힌트를 주고 있죠. 아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브렉시트가 좌절되고 할 때부터 뭔가 미국 주식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 할 때는 저희. 신발 벗지 마시고요 형님. 신발 벗고 저 진행을 하세요. 다리가 걸렸는데. 자, 여튼 오늘 저희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얼른 저 주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전 뵙도록 하고 우리 이프로님은 내일 저녁이죠? 네, 저녁에 계속 뵙고요. 미국 주식이 왜 자꾸 오르는지 그 미스테리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책에도 아마 그 답이 약간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